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이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콩만입니다. 별일 없지? 오랜만에 9호선을 타고 쭉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골목 앞인데요. 여러분 근처에 보시면 왕세숙대야, 왕냉면 이런 상호의 식당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갈 곳은요, 진짜 가성비 갑 오브 갑. 이 식당에서도 왕세숙대와 왕돈가스를 팔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무려 5,000원 다 아래입니다. 위치는 가양역 7번 출구랑 강서구청 사이에 있어요. 딱 중간에 많은 손님들이 끊기지 않는 강서구청 가성비 맛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뭐 공부할 것도 없이 와서 진짜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라서 마음도 홀가분합니다. 손님들한테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왕세숙대야 냉면 행복을 파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촬영 잘하고 갑니다. 행복하십시오. 뿅! 혹시 밥 먹으면서 먹는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찍는 영상 좀 찍는지 괜찮죠? 네, 손님도 안 나오고. 한가시간이니까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해당 제품의 옵션과 수량을 선택한 후에 메뉴 단추를 눌러주세요. 샷넬 호수의 오가락 방향으로 뒤집으세요.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는 해소하여 주세요. 간판 좀 찍을게요. 간판.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먼저 나올까요? 네? 이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을게요. 여러분 가게 내고 들어와서 키오스크로 주문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나왔습니다. 와, 엄청 빠르네요. 마스크를 벗고 오늘도 나무수저 세트 같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불기 전에 우동 먼저. 유우동 4,000원. 아, 룰만두. 4,000원. 돈가스 꽃배기 6,500원. 아, 돈가스 엄청 두껍네요. 소문은 듣고 왔는데
양푼비빔밥 4,000원. 양푼비빔밥은 양푼에다가 계란후라이랑 밥을 담아주시면 직접 떠서 고명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만두. 아. 어우. 싱싱한 거 보소. 꿀에 공깃밥 주셨는데 넣고 더 비벼 먹고 싶다. 4,000원짜리 쫄면 찍었네. 어우, 다 신선하다. 확실히 가성비 맛집이라서 그런지 재료들이 쌀 틈이 없이 확확 빠지기 때문에 겉옷 하나 벗었어요. 아우. 쫄면에 물만두. 비냉 4,000원. 와. 완전 맛있다. 내가 말해 빠지면 되고요.
아, 촛불에 밥 한 공기. 너무 맛있다. 어떡해. 야, 돈가스 진짜 두껍다. 와, 그것도 이거 한쪽도 팔아요. 2,000원에. 빠지지가 않네. 현재 1순위는 뚝불입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여기?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하는데. 진짜 많이 드시네요. 맛있게. 아. 인터넷 방송하시나? 유튜브예요. 잘생겼어. 근데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요? 좀 더 먹을 것 같은데. 걸을 타선이 없어. 달콤? 새콤? 유부동 다 먹었어요. 이거 좀 치워드려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먹다 끊기 전에 주문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요? 비빔밥이. 야채하기 위해서?
아, 비빔밥 포장해 갈까? 근데 또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요. 아,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돈가스 하나 왜 남겨놨냐면 제가 카레랑 같이 먹으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휙. 감사합니다. 뭐 마법사 같으세요? 일단 마카로니 샐러드랑 옥수수 좀 다 먹고. 여러분 또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릇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딱 세 입에 먹으라고 단무지도 세 개야. 아, 소스에 다진육도 되게 많아요. 엄청 시켜야 되네. 아. 마지막. 아, 카레 오랜 먹으면 또 맛있네. 아이고. 건더기 엄청 큼직큼직하네. 고기도 많이 씹힙니다. 김치 좀 갖고 올게요. 쇽. 카레에다가 돈가스 한쪽 추가시키면은 6,000원에 돈가스 카레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릇 정리를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등촌동에 위치한 왕사슴대와 냉면, 행복을 파는 집에 와서 저 딱 10개 먹었네요. 아니요, 10개 먹었는데 음료수까지 45,000원 나왔습니다. 역시 오늘 5만원 넘겨보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반이니까 이제 저녁 드시러 들이 닥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어요? 저는 이제 2차 다 맞고 유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까 낮이었는데 먹고 나오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져가네요. 아, 여러분, 잘 먹었다. 가성비 진짜 완당 좋았어요. 와, 뭐 하나 빠지게 나쁜 것도 없었고 평균 이상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데 가격은 괜찮다. 이러면 뭐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식당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했다면 멈추지 말라. 멈추지 않으면 도착할 테니까 그대 자신을 믿어라. 그게 최고의 재능이니까. 살아서 걷고 있는 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김정원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후반기에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밤에 터널을 부지런히 걸어온 저에게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 하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걸음 멈추시지 말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아, 밥 먹어서 기분 좋아졌어. 왕만이.